때는 반대로 다리부터 건져서 이제 머리는 조금 더 익혀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살짝 데쳐놓고. 네. 일단은 이제 기름을 좀 둘러서. 볶음 해주실 거예요? 네. 볶음이에요? 네. 이렇게 해서 이제. 쭈꾸미, 브로콜리 볶음. 마늘과 그다음에 청고추, 홍고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네. 청양 넣으셔도 네. 돼요. 쭈부 볶음이네, 쭈부 볶음. 네. 대파 넣으시고. 아까 보니까 네. 김학래 씨가 보통 영양제로 몸을 좀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죠, 홍 교수님? 그렇죠.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영양제는 딱 농축이 돼서 필요 섭취량을 충족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죠. 고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씹는 과정,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식이섬유소나 이런 다른 재료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식사를 골고루 하는 게 사실 건강관리에서는 기본입니다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데리야끼 소스인데요.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네, 간장에 그다음에 이제 대파, 네. 사과, 생강 넣고 끓이시면 데리야끼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그냥 그것도 복잡하면 데리야끼 소스 그냥 파는 거. 괜찮죠, 선생님? 네, 괜찮아요. 사실은 그 쓰러져 있는 소도 살린다는 그 낙지 있잖아요. 네네네. 쭈꾸미도 그 효능이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. 지금이 정말 제철이에요. 그리고 또 산란기여서 알도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는데 우리가 왜 피로할 때 마시는 피로회복제에 뭐가 들어있어요? 타우린이 들어있는데 네. 그 타우린이 듬뿍 있기 때문에 사실 나른하고 이제 봄철 기운 없을 때 쭈꾸미를 먹게 되면 기력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요즘에 진짜 그 큰 건 크더라고요. 네. 이만해. 대가리가 이만한데 제철이어서 그 알이. 네, 알이 막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잖아요. 네. 산란계거든요. 지금 벌써 다 끝났어요? 네. 아, 끝났다고? 네. 자,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정말 자. 금방 끝났네요. 글쎄요. 네. 요리는 과학입니다. 과학의 요리가 나왔습니다.